몸에 좋다고 해서 먹어볼 기라고 내돈 주고 산 것도 있고 시골에서 주신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콩이 막 골고루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화천하라 할때또 저는 콩나물 키우다 보니까 또 엄청 이렇게 콩을 많고 파선 또 몸에 살 빠진다 해가지고 샀고요. 요거는 저희 베란다에 제가 며칠 전에 양파 보관하는 법 올렸죠. 이렇게 예쁘게 쌓아놨답니다. 저는 요 진눈이 콩을 할 건데요. 콩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성하게 많은 데 비해서 비타민C가 없대요. 그래서 콩나물콩으로 키워 먹으면 비타민C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콩나물은 그동안 많이 많이 먹었으니까 콩을 좀 많이 소비하는 방법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콩을 충분히 하루 밤 동안 불려가지고요. 푹 삶으세요. 먹어보고 이가 팍팍 말랑말랑하게 들어가면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고추를 집에 홍고추, 청고추가 있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뭐 할라고? 기다리고 있제. 그리고 저는 또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식감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맛있더라고요. 물컹물컹물컹한 거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또 단무지가 있길래 단무지 요게 또 씹으면 오돌오돌 아삭아삭하니 맛있잖아요. 커터기에 커터커터 커터 하세요. 너무 매매 가루가 될 때까지 갈지 말고 어느 정도 씹는 식감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갈아줍니다. 알갱이가 요래요래 보일 때까지 알겠지? 다음은 콩도 한번 갈아줍니다. 결국 찧어도 되는데 팔 아프게 언제 찧고 있습니까? 더부 죽겠는데 그지야? 여기다가 커터커터 커터 하세요. 커터기 없으면 그냥 절구에 찌어야 됩니다. 자, 아주 잘 갈렸죠? 세상 좋아졌다, 그쵸? 이거 제가 옛날에 신세계 백화점 가서 커터기하고 도깨비방망이하고 한 4만 얼마 준것 같아요. 한개 장만하시면 4만 얼마 뽕 뽑고도 남습니다. 저는 집에 또 돼지고기 갈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넣고 또 한번 주물러 볼게요. 돼지고기 갈은 거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하려고 자꾸 이것저것 여가 주물이 섰노? 궁금하지야? 궁금하면 500원 언제쯤 개그를 해산노? 후추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 굴소스 있으면 굴소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연두해요. 연두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굴소스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야채를 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사실 필요 없이. 뭐 요거 상추 깻잎 없으면 집에 또파 같은 것도 많잖아, 그죠? 파, 부추, 뭐 입맛대로 있는 거 잘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지? 자꾸 돈 주고 장볼 필요 있습니까, 그지? 집에 있는 걸로 응용해서 맛있는 걸해 먹어야죠. 그래야지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그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지끈지끈. 나 하나쯤이 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콩으로 뭐할수 있는 요리가 있으면 댓글로 주셔서 나눔해 주시면 또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길 겁니다. 깻잎 안쪽 부분에, 매끌매끌한 부분에 밀가루를 바르고 쏙 넣으세요. 요 한번 접고 왼쪽 오른쪽 날개를 접어주시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주세요. 참 겸손해졌습니다. 드디어 깻잎이 내가 잘났다 하고 쫙 펴있더만은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늘 더 겸손해지도록 밀가루를 싹싹싹 발라줍니다. 해서 양쪽 날개를 좌우 착착착 접어주시면 됩니다. 앙코는 어느만큼 여야 되나? 뭐내 여고 싶은 대로 여면 됩니다. 깻잎이 크면은 많이 여고, 쪼매 나면 쪼매 여고 이러면 됩니다. 잘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딱 접어볼게요. 옆으로 반달 모양으로.
반달, 반달. 자, 반달입니다. 이렇게. 자, 완성! 다 됐습니다. 깻잎 만두입니다. 바로 깻잎 만두 만들었습니다. 자, 달걀 품물에 기름 두른 팬에요. 상추 이파리 한 개 넣어가지고 지글지글지글 아구 뜨거워라 하면은 깻잎 만두 넣어주시면 돼. 참 쉽죠잉. 어지간히 쉽다. 자, 예쁘게 된 만두를 기름 속에 넣어서 지글지글 한번 예쁘게 한번 구워서 볼까요? 노릇노릇하게 잘 굽혔지? 아우 맛있겠다. 자, 이번에는 찐 깻잎 만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찐만두, 꿈만두 그지야? 짬짬에 먹고 싶듯이 찐만두도 있고 꿈만두도 한번 먹어볼게. 어느 게 더 맛있는가? 뭐 두 말하면 다 소리지. 말하면 뭐하겠노? 입 아프지? 자, 너무 오래 찌면 색깔이 갑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옆에 이거 막 이것도 굽고 찌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지야.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굽히네. 아, 너무 많이 찌면은 색깔이 시커멓게 되니까 속 재료는 다 익은 거니까 잠깐만 찌면 됩니다. 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포름무리하면은 꺼내면 됩니다. 이것을 더 놔두면 시커멓게 되거든요. 그럼 보기 안 예쁜 맛도 먹기도 싫잖아 그지야. 이쁜 맛도 한번 더 쳐다보고 그지야. 말도 한번 걸어봅니다. 시간 있어 얘. 커피 한잔 할까 얘. 뭔 소리 하노 지금. 요즘 극하면 큰일 납니다 그지야.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나도 좀 한때 잘 나가가 좀 따라왔는데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50 넘으면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본다 하던데 그지야. 아이고야 속이 꽉 찼지. 아이고 찐만두. 자, 깻잎 말고 그냥 만두피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정에 있는 콩을 이용해서 오늘 해봤습니다. 별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